있습니다. 아,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만한 제품들이 또 있어요. 저희 마케도시상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추구하고 저희는 발전해 나가는 오늘은 1탄. 자, 첫 번째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바로 자 우동면입니다. 일본 3대 우동 첫 번째 산욱기, 두 번째 미즈사와, 세 번째 바로 이나니와, 그 중에 하나를 저희가 건져왔습니다. 이나니와 우동을 소개해 볼 거고요. 두 번째 하얀 백색의 사태를 품고 있는 바로 참마 토로로. 와 씨, 이름 너무 귀엽다. 토로로 그 만화 그 아 토토 아 그 토토로 그 이건 토로로 그냥 하얀색만 있어. 완전 하얀색이야. 왠지 알아요? 마 99.99999 마만 가지고 이렇게 얼려놓은 겁니다, 여러분. 여러분들 마 가는데 되게 어려운 걸 알아요. 그리고 마를 갈아놓고 오래 쓰지도 못해. 그래서 저희는 편리하게 이렇게 마를 가지고 이렇게 얼려놨습니다.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고급스러운 요리의 한 끝다른 포인트 해결해 낼 수가 있습니다. 아우 너무 좋아요. 오늘은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면 참마 토로로 우동. 자 그러면 재료 소개하고 다음 이어들어가 볼게요. 자 재료 소개. 면을 보니까 우리 산욱기 우동보다는 조금 얇아요. 얇고 약간 널쩍널쩍해요. 제가 면만 한번 살짝만 먹어볼게요. 면이 반들반들하고 미끌미끌하다고 해야 되나요? 그리고 약간 널찍하게 돼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양념에 무치기에는 굉장히 좋은 면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집게면이라든가 또 우동도 마찬가지로 좋을 것 같고요. 여러분들 요즘에 그 마제소바 그렇게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참마토로로 마즙이에요. 이렇게 마를 그대로 해동만 해놓은 겁니다. 해동을 해놓은 상태에서 자 여기다가 부어 쫙 부어. 와. 자 일단 여기까지 비주얼 합격. 와 너무 좋아. 비주얼 합격. 자, 마를 먼저 넣었고요. 그 다음에 자, 무즙, 파, 요거킴. 오우씨, 예쁘다. 자, 그 다음에 계란 노른자 필요하죠. 저희 또 마케도시상에 또 간판 교토분 가출주유! 쫙 주유를 이렇게 둘러주고 비벼가지고 자, 이렇게 비벼서 걸쭉하니 그냥 면의 느낌, 식감, 그리고 이 쫄깃함 너무 밸런스가 좋아요. 참마토로로는 참치, 회, 낫또 모든 마즙이 필요한 요리에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. 첫 번째 1탄! 이나니와 우동과 참마토로로 요 두 가지 제품을 소개해 보았습니다. 여러분들 바로 이어서 2탄 기대해 보시고요. 구독, 좋아요.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.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튀김옷도 자꾸 떨어져! No.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.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. 겉바도 좋고, 딱 좋아. 가리비를 완벽하게 재현해놨습니다. 특별하게 또 소스도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. 끝났네. 마케도시상 제대로 된 거 갖고 왔네요, 이번에. 그죠?